신박스. 와. 와. 아,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박함을 소개한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박스. 책. 자,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? 이게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? 아파트 청약 갖다 손. 네, 아니면은 저기 뭐 백 선생님의 그 맛집이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뭘 먹으려고 줄 선다 손. 와, 그 둘 다 아니에요. 둘 다 아니고 전 이런 광경을 좀 처음 봤는데 여기 지금 텐트 살려고 모이신 분들이에요. 응? 오늘은 좀 살다, 예, 텐트 살려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같이 모여서 좀 대란. 그리고 여러분, 중고 텐트가 비싼 웃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텐트 보신 적이 있나요? 뭐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, 진짜 카지미에서 나온 오늘 비바돔 텐트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먼저 이 비바돔 텐트, 이거 살려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신데요. 물건 구하기가 너무나 힘드시죠? 진짜 힘드시죠, 형님들? 근데 우리 신박TV 구독자님들, 구독, 좋아요, 댓글 맨날 달아주시는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몇 달 전부터 사부작 준비했습니다. 근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. 예, 죄송합니다. 자, 한 개밖에 못 구했습니다, 형님들. 자, 비바돔 텐트 저도 정말 써보고 싶고 갖고 싶은 텐트인데요. 자, 새거 포장 뜯지도 않은 새거 그대로 있습니다. 이거 구독, 좋아요, 댓글 달아주시는 분 우리 식구분들 한 분 이거 새거 하나 드리겠습니다. 자, 돈을 받은 광고는 아니에요. 이 비바돔 텐트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실제 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아, 이게 과연 어떤 텐트인가 저도 되게 궁금했고요. 카즈미는 예전부터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 비바돔 텐트가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어왔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자, 여러분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신박. X5 텐트도 그렇고 여타 다른 카즈미에서 나온 용품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비바돔, 보통 기존에 카즈미에서 나온 텐트들은 대부분 다 가족형 텐트예요. 그러니까 4명, 5명, 6명, 그러니까 대가족들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두 분 커플이 쓰더라도 외부에 텐트가 있고 그 가족형 텐트처럼 이너에 또 이너 텐트가 있는 형태, 이런 쉘터 종류는 저도 처음 봤어요. 꽃보다 패밀리라든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저도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. 실질적으로 이 비바돔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. 이게 바람에 강할까? 바람이 강할 때는 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박으면 더 튼튼하게 박고 이게 많이 나풀거리지 않을까?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런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 제가 키가 190인데요. 그래, 170 형님들. 아, 참 그냥 넘어가질 않아. 요거 어떻게 낄지 막 점프해도 안 되거든. 이 비바돔 쉘터 여성 캠퍼분들이 많이 쓰시는 쉘터인데 요 위에 이거 고리 다는 게 너무 힘들다, 그런 얘기도 많으셨고 이쪽에 결로 부분이 살짝 생기는 건 아닌가,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답변 드릴게요. 자, 여러분 비바돔 쉘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전면에 있는 문이 한쪽만 개방된 게 아니라 진짜 양쪽으로, 그러니까 중간에 인중에 이게 있잖아요. 이 부분이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대부분 다른 텐트들은 이만큼 좀 공간이 조금 막혀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. 근데 개방성이 이 얇은 천 하나, 네, 문을 이렇게 얇게 접을 수 있으니까 앞에 일자로 가림막은 있지만 그렇게 시선을 많이 빼앗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풍경을 즐기는데 이게 아주 큰 장애물 요소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비바돔 쉘터 같은 경우에는 스킨을 안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요 가림막이 있어서 위쪽 부분만 플라이를 치고 이쪽 부분은 창문을 여닫고 그 다음에 비나 이런 것들이 새지 않게끔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. 다른 싸구려 텐트들 보면은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비바돔 쉘터 쓰시는 분들은 보시면 두 장을 겹쳐서 안쪽으로 딱 박음질을 해놨죠. 근데 역시 카즈미는 텐트 이런 디테일 보세요. 보이세요? 결벽증 환자처럼 진짜 뭐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. 자, 말씀드린 대로
창문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이 다 개방이 되진 않아요. 근데 안쪽에 있는 개폐문을 열고 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접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대부분 이런 쉘터들은 공간이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모기장 텐트를 쓰다가 진짜 쉘터 아니면 겨울에 돔 텐트로도 쓸 수 있게끔 완전 밀폐와 완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돌아가시면 텐트가 보세요. 구멍이 안 뚫린 데가 없어. 구멍이 안 뚫린 데가. 개방감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개방감은 정말 좋고요. 여기 보시면 카즈미 아웃도어라고 로고가 있고 특히나 카즈미에서 신경 쓰고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케이블 가이드인데 이거 보세요. 지퍼 하나하나도 카즈미 로고가 다 박혀 있을 정도로 그냥 뭐 이것저것 부품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안 들 정도로 이건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야, 무슨 지퍼 하나에 카즈미 로고까지 다 박았지? 이런 디테일들은 진짜 카즈미를 좀 인정해 줄 법은 한 것 같아. 그쵸? 핸들 보셔도 누가 이런 지퍼까지 자기네들 로고를 박냐고요. 이 케이블 가이드도 보시면 이게 늘어나기가 되게 쉽고요. 이쪽으로 비바람이 들어가거나 그러기 되게 쉽거든요. 보시면 이중으로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안쪽에도 보시면 심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심실링 처리 잘못하면 여기 하얗게 일어나고 다 벗겨지는 거 아시죠? 아, 이 부분은 참 잘해놨네. 자,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전면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케이블 가이드가 있어 갖고요. 이쪽에는 무시동 히터, 또 반대쪽에서는 오토 캠핑장에서 배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안에는 이런 포켓들. 저는 카즈미 텐트를 보면은 항상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메쉬인데요. 이게 고밀도 메쉬, 이게 나노 메쉬라고 해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넣었다 빼면은 여기 손자국 나면서 쭉 늘어나는 허연색 그런 메쉬하고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카즈미에서 판매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대 텐트들에 채택하고 있는 고가 메쉬를 사용하고 있어요. 카즈미가 좀 미친 거지. 40만원대 이 텐트를 만들면서 여기에 쓰는 자재들을 100만원대 텐트에 쓰는 것들 그대로 채택을 한 거야. 이 원단 자체는 립스타 75D. 그러니까 무게도 12.5kg 밖에 안 되고요. 저처럼 키 큰 사람 예, 저처럼 아담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높이가 무려 190m입니다. 장난이다. 자, 190. 자, 170인 저희가 여기 모가지 딱 걸립니다. 그래서 190인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 살짝 허리를 다리를 굽히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요 입구 자체가 상당히 개방감이 상당히 괜찮죠. 자, 이게 190의 높이기 때문에 보시면 머리가 닿지 않고 천장을 봤을 때 이 개방감이 정말 괜찮아요. 자,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에요. 이 느낌이에요. 카즈미 메쉬가요 우레탄 창처럼 이렇게 투명합니다. 이 중간에 오링이 있는데요. 근데 나는 이걸 봐봐. 오링은 어떤 텐트나 다 있을 수 있어. 근데 여기 보세요. 가까이 보시면 심실링 처리를 미치게 해놨어. 미치도록 해놨어. 외부 플라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 부분까지는 심실링을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잘 해놨고 이쪽이 입구 쪽에 오른쪽 부분도 이런 게 있어요. 네. 입구 쪽에도 오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 면에도 이렇게 오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예쁘게 좀 걸고 싶거나 아니면 요 부분 이쪽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빨랫줄을 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예쁜 등 같은 걸 걸든지 그런 거 할 때 정말 이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왼쪽 부분에 풍경이 보이시죠? 메쉬 자체가 우레탄 창은 되게 쭈글쭈글하고 습기가 차잖아요. 근데 이런 메쉬 자체가 워낙에 촘촘한 고밀도 메쉬를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늘어나지도 않지만 저도 잘 보이고 이 풍경도 정말 잘 보이시죠. 네, 이 부분이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죽는 공간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6각으로 되어 있거나 4각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이 모서리가 되게 사용하기가 애매하잖아요. 얘는 죽는 공간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텐트를 치다 보면은 바람이 조금 초속 3m나 4m 바람이 조금 부는 날 얘가 좀 휘청거리지 않을까 어머머머머 이거 날아간다. 사실 텐트는 다 그래요. 형님들 누님들 후배님들. 근데 텐트를 치시고 얘가 좀 안정적으로 너무 휘지 않게끔 하시려면 보세요. 내가 보여드릴게요. 카즈미 비바돔 쉘터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도 뚫려 있고 고리가 있어요. 이 고리를 한 바퀴를 감아 주셔서 얘를 팩다운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
이걸 안 하고 이것만 텐트만 당기면 어떻게 돼? 얘만 찢어질 가능성이 크고 얘는 힘을 못 받는 거예요. 자, 얘를 감싸줘서 이렇게 팩다운만 해주시면 얘는 아주 짱짱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비바돈 쉘터 칠 때 높이가 190이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뭐 저처럼 좀 아담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저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막 점프해서 하시는데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딱 저쪽에 폴대를 키시고 나서 이쪽에 키실 때 보시면 이거를 막 밀고 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여기 텐트 스킨을 다 밟게 되잖아요. 자,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전면부에 있는 텐트 문을 열어주세요. 열어주시면 이만큼 공간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대각선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 막 앞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여시고 나서 잡고 이거 보세요. 자, 입구문만 열고 들어와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그냥 돼요. 자, 요 위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이 쉬워집니다. 자, 보세요. 아, 내가 너무 쉽게 했나? 이거 문 안 열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. 일단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나 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었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고, 실제 이 비바돔 쉘터가 이런 노지나 캠핑장에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제가 여기다가 세팅을 딱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비바돔 쉘터를 가지고 외부에 나왔는데요. 이 자연 경관과 이 비바돔 쉘터 색감, 이게 무슨 색인지 잘 애매해요. 그레이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밤색도 아니고 국방색도 아닌데, 이게 묘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연 속에 있는 소나무 색 같아. 참나무와 소나무의 그 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물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. 이 색감 자체도 뭔가 국방색스럽지도 않고 뭔가 베이지스럽지도 않은 뭔가 그 중간 단계, 카키와 베이지와 모든 것들이 중간 단계에 있는 색상인데요. 이런 자연 풍경과 한번 비교를 하셨을 때 녹색의 자연 풍경과 이 텐트가, 그 다음에 이 잔디와 그 다음에 조금씩 드러나는 흙바닥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색 같아요.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불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 놓고 양쪽으로 야전 침대 하나씩 두고도 이 안에 3m60, 3m60, 1m90이라는 이 넓은 공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분에서 네 분까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카즈미 신상 화로대인데요.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시면, 자,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막힌 공간 없이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 의자에서 바라본 천장 풍경은 이렇거든요. 머리를 들면 파란 하늘과 양쪽 좌우 뒤까지. 자, 여러분 카즈미의 비바돔 쉘터였습니다. 앞에 불멍하고 저도 좀 쉬다 갈 건데요. 아,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자, 카즈미의 비바돔 쉘터였습니다. 이거 많은 분들이 줄 서는 이유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방성 면에서는 뭐 모기장을 따로 사고, 저조차도 모기장 따로 사고 텐트 따로 사고 그 다음에 쉘터 따로 사고 겨울엔 또 빙어 텐트 따로 사고, 근데 이거 하나 자체가 텐트와 쉘터와 모기장 텐트를 거기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그런 일반 텐트 역할도 해주면서, 이게 그라운드 시트를 걷어내면 쉘터로도 쓰고 그라운드 시트를 넣으면 일반 텐트, 아늑한 공간도 연출이 되고,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자연과 더불어서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. 저는 불멍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야, 좋네. 자, 형님, 누님, 후배님 보시니까 어떤가요? 텐트 하나는 솔직히 카즈미가 잘 만들어요. 이런 디테일이나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AS나 물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큰 회사의 그 텐트를 만드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 중에 그래도 텐트 잘 만든다는 회사 중에 하나가 카즈미인데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면서까지 이걸 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보고 저도 어떤 텐트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왔고요.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텐트 형님들, 예, 좋긴 좋아요. 예,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해야죠. 예,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네요. 네, 구할 수가 없네.
자, 구독, 좋아요,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은 그래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신박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 신박스. 목소리 왜 이러니? 신박스.